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년여 만에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만 원을 공약한 상황인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. 장용욱 기자가 각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명호 씨. 부부가 함께 일하며 근로자 한 명만 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럽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 다 문을 닫고 이 주변을 보더라도 평균 3개월, 6개월을 못 버티고 다 2배 이상을 줘야 돼. 세끼 해주고. 올해 시간당 6,470원인 최저임금을 새 정부 공약대로 3년 내 만 원까지 올리려면 올해부터 매년 15.7%씩 인상해야 합니다. 소상공인들은 당장 걱정이 앞섭니다. 대책 없이 올라가는 것은 자영업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뭔가 좋은 대책이 이루어진 뒤에 이게 점차적으로. 하지만 시급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. 예,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도움도 받고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아르바이트 돈이 더 시급이 올라간다면 저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요즘에 비정규직도 많고 최저임금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좀 인상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노동계의 복귀로 1년여 만에 재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.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당장 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29일까지지만 양측의 대립으로 이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TV조선 장용욱입니다.